여러분 안녕하세요. 제1 서울창의예술교육센터 플레잉 애니메이션 김종윤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자, 애니메이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애니메이션의 분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애니메이션은 보통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합니다. 2D 애니메이션과 3D 애니메이션 이렇게 두 가지로 보통 말을 하는데요. 2D 애니메이션을 셀 애니메이션이라고도 하고 3D 애니메이션을 디지털 애니메이션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럼 과연 2D 애니메이션은 무엇이고 3D 애니메이션은 무엇일까요? 먼저 2D 애니메이션은 다른 말로 셀 애니메이션이라고도 하는데요. 셀이라고 하는 평평한 용지 위에 손으로 직접 그림을 그려 만드는 애니메이션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전통적인 애니메이션 제작 방법이 바로 이 셀 애니메이션이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궁금증이 생기는데요. 어째서 이런 투명한 용지 위에 그림을 그릴까요? 우리가 보통 아는 하얀색 도화지 같은 것이 아니라 이런 투명한 셀에 그림을 그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유는 바로 화면에 등장하는 인물 혹은 사물을 여러 개로 나눠서 그리기 위함입니다. 자, 생각을 해봅시다. 저번 시간에 애니메이션은 여러 개의 그림을 그려 빠르게 재생하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다고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럼 애니메이션을 만들기 위해선 굉장히 많은 그림을 그려야 합니다. 사람이 움직이는 동작 하나하나를 전부 그려내야 하기 때문이죠. 애니메이션마다 다르겠지만 보통 5분의 짧은 애니메이션을 만들기 위해서 수백 장의 그림을 그리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은 계속해서 움직이는 사람이나 물체는 그림을 여러 장 그리면 되는데 가만히 정지해 있는 것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만약 한 장의 그림에 사람과 배경을 모두 그리면 움직이는 사람에 맞춰 가만히 있는 배경도 계속해서 그려야 하는 일이 발생하겠죠. 그렇다고 사람만 그리면 갑자기 배경이 사라져 버릴 테니까요. 이런 것을 해결하고자 바로 투명한 용지 위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인물을 그리고 배경을 한 장만 그려서 맨 아래에 두면 인물을 제외한 바탕이 투명하기 때문에 배경이 그대로 다 보이겠죠. 그래서 가만히 있는 배경이나 물체는 한 번만 그리고 움직이는 물체만 여러 번 그린 후에 서로 합치면 되는 거죠. 이러면 움직임이 없는 것은 한 번만 그리면 되니까 굉장히 편하겠죠? 이렇게 셀이라는 투명한 용지를 가지고 애니메이션을 만든다라고 해서 셀 애니메이션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3D 애니메이션이란 무엇일까요? 3D 애니메이션은 다른 말로 디지털 애니메이션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CG 애니메이션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이는 손으로 그림을 그리는 수작업이 아니라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애니메이션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디즈니 애니메이션 좋아하시나요? 지금 보이는 이 애니메이션들이 다 디즈니의 애니메이션인데요. 이것들은 과연 어떻게 만든 것일까요? 이 애니메이션들은 손으로 직접 그린 것이 아니라 컴퓨터를 이용해 3D 입체 방식으로 애니메이션을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3D란 말이 좀 어렵죠? 3D란 간단히 말해서 3차원, 그러니까 입체적인 세상이라는 뜻입니다. 보면 2D 애니메이션처럼 평면적이지 않죠? 마치 정말 현실에 있는 입체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 역시 그렇게 보이게 만들 뿐 진짜 입체는 아니죠. 3D는 손으로 그리지도 않고 셀을 사용해서 만들지도 않고요. 오로지 모든 과정이 컴퓨터로 이루어집니다. 캐릭터 디자인부터 움직임을 주고 빛나거나 폭발하는 등의 효과에 이르기까지 손으로 직접 그린 것은 아무것도 없죠. 전 과정이 모두 컴퓨터를 이용해 만들어진 것이랍니다. 3D 애니메이션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셀 애니메이션처럼 움직임 하나하나를 움직여 찍는 과정을 반복하지 않고 프로그램에 설정해 놓은 대로 명령을 내리면 된다는 점인데요. 예를 들어 셀 애니메이션에서는 달리는 동작을 하려면 과정 하나하나를 그려야 하지만 3D 애니메이션에서는 일정 부분 프로그램이 대신 처리해주기 때문에
2D 애니메이션보다 시간과 노력이 적게 든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한 번 만들어 놓은 캐릭터는 계속해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만들 필요가 없죠. 이것이 3D 애니메이션의 특징입니다. 자, 이렇게 아주 빠르게 2D와 3D 두 가지 애니메이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2D와 3D 어떤 것이 더 낫고 더 못하다 이런 것들은 없습니다. 2D 애니메이션이든 3D 애니메이션이든 서로 장단점이 있고 취향의 차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좋아하고 원하는 애니메이션을 즐기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번 수업 시간에 궁금하거나 문의사항이 있다면 언제든지 아래에 메일과 연락처로 문의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 수업에서 또 만나요. 안녕.